이번 동영상에서는 ID1이라고 하는 이 도구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D1은 온라인 서비스고요. 이 각종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 컴파일하거나 또 실행하거나 또 그 결과나 그 소스 코드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IDE1이죠. 그래서 IDE라고 하는 것은 Integrated Development 인바이로먼트라고 해서 이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모여 있는 것, 이게 보통 IDE인데요. IDE1이라는 건 뭐 되게 포부가 있는 이름인 거죠. 뭐 어쨌든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IDE와는 좀 다르지만 재밌는 도구라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ID1 홈페이지는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저는 저의 계정으로 로그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이런 표시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여기 있는 이 밑에 쪽에 이렇게 가보면 자, 보통 이런 상태일 건데요. 여기 자바 7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현재 여러분이 작성하는 이 코드가 여기에 위치할, 여기에다 코드를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에 작성되는 코드가 자바 7이라고 하는 언어에 해당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작성한 내용을 여러분이 컴파일하면 그 결과가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자바 코드를 간단하게 하나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바 코드를 작성하고 이 id1it이라고 하는 이 링크를 클릭하거나 Ctrl Enter를 키보드로 타이핑을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컴파일이 되고요. 온라인에서. 그리고 컴파일 결과는 이곳에 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작성한 코드를 수정하고 싶다면 자, 여기 있는 Edit를 클릭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수정한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Ctrl Enter 누르면 예, 컴파일이 되고요. 예, 컴파일 결과는 예, 성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를 이것을 오류를 발생을 시키면 자, 자바에서 이렇게 문자열을 작은 따옴표로 감싸면 오류가 생기죠. 그러면 컴파일 결과 발생한 오류가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인풋은 여러분이 이걸 실행할 때 어떤 인자값을 주고 싶을 때 저 인풋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실행 결과 이렇게 화면이 출력이 되면 자, 여기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자바 파일을 다운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크를 선택하면 기존에 있었던 URL에 해당되는 이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자, 기존의 URL이 이거였습니다. 다시요. 자, 기존의 URL이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포크 기능을 이렇게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URL이 만들어지면서 별도의 퍼머링크를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URL을 갖고 있는 별도의 파일이 생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Ctrl Enter 누르면 이제 세이브가 돼서 보시는 것처럼 URL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툴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자주 그 뭐랄까요 이 소스 코드의 어떤 포맷을 지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기본 그 코드의 내용을 작성하고 싶다면 자 여기에 있는 New 코드를 선택하고요.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소스 코드를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내용은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로 일단은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코드가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링크, 요 make template이라고 하는 것을 예, 클릭하시면 현재 작성한 이 코드 있죠. 요 코드가 여러분의 기본 template 그 내용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자바 7을 지정해 놓고 템플릿을 작성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바 7에 대한 템플릿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 제가 New Code를 선택을 하면 자, 화면은 이렇게 뜨지만 위에 보시면 Your Template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이 항목을 이렇게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작성했던 템플릿이 화면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자신이 원하는 포맷으로 코드를 초기화시켜서 빠르게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언어의 코드를 작성하고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에 있는 요 Choose Language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것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언어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언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언어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시면, 회원가입을 하시면 뭐 자신이 지금까지 작성한 코드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유지할 수도 있고요. 전 지금 제가 작성한 코드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템플릿 기능 같은 것들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시는 게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그 제가 만들고 있는 수업, 뭐 자바 수업 같은 경우는 자바 수업을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를 제공을 하는데 물론 제가 그 이클립스에서 작업한 제 개발 환경에서 작업해서 이 제공하는 코드가 있긴 하지만 예, 그것을 직접 작성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 것도 아니고 또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꼭 실습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가볍게 자기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용도로 이렇게 저는 실행이라고 하는 링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행 버튼을 이렇게 링크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아까 그 예제가 들어가 있는 코드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 아 이렇게 실행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 결과는 3이 출력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고 싶으면 자 여기 보시면 이 포크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포크 기능을 이 클릭하시면 직접 개발 환경을 세팅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도 언제든지 여기 있는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수정해서 저장한 다음에 그 결과를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제공하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